누구세요, 저분은? 접니다. 아이고, 이쁘죠? 제가 그 고지혈증이 다 낫고서 기념으로 이게 동생이 찍어준 사진인데요. 계속 내가 몸을 건강하게 챙겨야 되겠다. 항상 저 사진을 보면서 다짐하고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바빠요? 쉬시질 않네요. 밥을 하느라고요. 어? 좀 전에 밥을 바꾸셨다고 했는데 이건 평소 먹는 백미인데요? 제 밥상은 특별하거든요. 그녀가 애정하는 귀한 재료, 바로 발효흥국입니다. 고지혈증으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던 그녀. 빨간쌀로 건강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데요.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 자주 먹고 있어요. 삼시 세끼 빼놓지 않는다는 발효흥국. 근데 씻지 않고 넣어도 돼요? 발효흥국이 수용성이라 좋은 성분이 빠질까 봐 씻지 않고 바로 넣는 거예요. 집안 가득 구수한 홍국 향이 넘칩니다. 아유, 이쁘다. 색깔도 예쁘네, 진짜. 예. 발효흥국이 들어간 밥으로 바꿨더니 특유의 향까지 더해져 밥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다는데요. 발효흥국을 먹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요. 또 고지혈약을 먹던 것도 중단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순조롭게 안착. 나물류가 일단 많고요. 네, 저렇게 나물류가 많으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배출에 효과가 있어요. 발효흥국을 먹으면서 식단도 바뀌었다는데요. 고기가 없어요. 네, 아까 고기 그렇게 없어요. 좋아하시던 완전히 네. 바뀌었어요. 끊었어요? 네, 없습니다. 고지혈증으로 고생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주로 먹었지만 홍국 밥으로 바꾸면서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밥그릇에 한알 있는 것도 다 아주 귀한 진짜 영양분이 있는 그 홍국 밥이라서 싹싹 긁어먹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발효 홍국 밥을 해드셔서 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저는 한알도 남기지 않고 싹싹 다 긁어먹어요. 고지혈증을 잡는 혈관청소부의 정체 보셨죠? 바로 발효홍국이었습니다. 속까지 빨간 발효홍국, 볼수록 궁금한데요. 근데 이건 어떻게 알고 드시게 된 거예요? 제가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네, 이미 아주머니 사이에 발효홍국의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에 그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입소문이 이미 났구나. 그렇죠. 어머니들 사이에는. 네, 유명하게 났더라고요. 오. 그래서 유명한 걸 저만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홍국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음식의 재료나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황제가 드셨던 귀한 황실 음식이기도 하고요. 동의보감에는요, 홍국은 약에 쓰이는 누룩, 즉 신국이라고 해서 피를 잘 돌게 하고요. 음식이 소화되게 하고 또 설사를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까지 빨간 발효홍국의 비밀은 바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균 때문인데요. 홍국의 발효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쌀을 깨끗하게 씻고요. 찐 쌀을 모나스쿠스 균주로 약 30일 정도 발효시킵니다. 진분홍 물질인 모나콜린 K 성분이 쌀에 생기면서 속까지 붉게 변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게 바로 발효홍국입니다. 고지혈증 극복에 도움을 준 빨간 발효홍국의 비밀. 홍국 속 모나콜린 K의 특별함이 있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모나콜린 K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발효한 홍국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시면 당연히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발효한 홍국 속의 모나콜린 K 성분이 콜레스테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실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콩가루와 보리가루를 준비했고요. 함께 홍국을 가루 형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물과 기름이 담긴 비커를 고지혈증 혈액으로 가정을 해보고요. 여기에다가 콩가루, 보리가루, 홍국가루를 동시에 각각 넣고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콩가루와 보리가루는 기름과 엉켜서 배출이 쉽지 않은 반면에 홍무가루를 넣은 물에는 네. 기름이 말끔히 녹아서 쉽게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리고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밥에 바로 홍국 한 숟가락을 넣었을 뿐인데 고지혈약도 끊게 되고, 또 매일 또 웃는 달이 됐어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져 웃게 되지. 전에 고기를 먹고 커피 하루 종일 달고 살고 지금은요 발효 홍국을 없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먹어요. 해방 관리하고 계시네.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국을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평균 30.9% 감소, 그리고 중성지방은 평균 34.1%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발효 홍국. 맛이 궁금한데요. 좀 고소한 맛이 있네요. 고소해요. 근데 치즈 맛이 나요. 치즈요? 네, 치즈요? 약간. 네. 그러네. 약간 치즈 끝맛 이런 게 나고 향도 좋고. 아마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치즈도 발효한 거고. 네네네. 아. 아니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색깔이 예쁘죠. 게. 색깔도 예쁘고 고소하고. 홍국이 혈관 질환에 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고지혈증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성분인 모나콜린 K. 이 모나콜린 K의 분자 구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대표적인 약물로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스타틴 계열의 성분을 살펴보면 이 홍국이나 버섯 등을 발효시켜서 만든 화합물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일부 스타틴 계열과 홍국 속 모나콜린 K 분자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통 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장의 질환들을 앓는 환자분들을 보면 약만 먹어서 수치만 떨어지면 본인이 나았다고 생각하시고 음식 조절은 전혀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네. 또 장기간 복용하는 약들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들이 조금씩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식습관을 잘 조절해서 약을 먹는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모나콜린 K가 스타틴 계열 약물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만큼 평소 음식에서도 이런 노력을 같이 해준다면 고지혈증이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홍국을 섭취한 후에 변화됐다는 연구가 있나요? 홍국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74명을 대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과 홍국을 각각 3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슷하게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또 홍국을 섭취한 일부 군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스타틴을 복용한 그룹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